10공. 네. 아까 이어서 1차 이어서 2차 2013년 1회 초절 검정고시 영어 기출문제풀이 계속 이어가보겠습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12번 문제예요. 자,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알맞은 것을 했는데 이게 사실 중학교 중졸 검정고시로 나오는 거고 과거에는 고졸 검정고시 문제에서도 기출문제로 다뤄졌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학습으로서 되게 중요하죠. 길도 한 방향밖에 없잖아요. 자, 그림 방향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go, go, turn, turn 그랬는데요. 뭐뭐 해라, 뭐뭐 하세요. 명령문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명령문 해놓고요. 아, 명령문은 항상 동사부터 나온다. 문장 첫머리에 동사부터 나온다. 해석은 뭐뭐 해라로 합니다. 뭐뭐 해라. 그러니까 go, 그러니까 가라. 그죠? turn, 돌아라. 이런 표현입니다. go와 turn은. 자, 근데 문제는 뒤에 back입니다. back. 도대체 back은 또 무슨 뜻이냐? back. 자, back이라는 말은 항상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되돌아. 되돌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냥 편하게 뒤로, 네. 뒤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go back 하면 되돌아가라. 또는 뒤로 가라.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자, straight. straight라는 표현은 일직선으로, 똑바로, 이런 뜻입니다. straight. 일직선으로, 똑바로. 그러면 go straight 하면 뭐냐? 직진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를 보니까 어때요? 반드시 앞으로 가잖아요. 답은 몇 번? 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turn right, turn left 뭐냐? right, left 이거예요. right는 오른쪽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우회전으로, left, 왼쪽으로, 좌회전으로 그런 말이에요.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도세요. turn left, 왼쪽으로 도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12번은 중졸, 고졸, 검정고시까지 이어지니까 조금 기초학력에서 중요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이요. 자, 주어진 물체, 장난감의 가격 표시가 주어져 있죠? 자, 이 그림을 보고 글내용 만든 걸 보는데요. 여러분, 이거 $5, $10, $8, $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요게 좀 중요한, 실은 이게 중요하죠. 문제를 풀려면. 그런데, 요런 표현이 있죠. A, how much 이 표현. How much. 이거요.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중졸, 고졸, 검정고시까지. 살짝 하나 공부하고 가자면, how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 의문문에서 어떻게, 어떤, 이런 의미로서 안부를 물어볼 때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much, 그렇죠? far, long, 뭐 등등과 같은 일반 형용사 있죠? much, 많은 양의, far, 먼, long, 긴, 이런 형용사와 함께 앞에서 쓰게 될 때 이 how의 뜻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how much, how far, how long, how tall, 또는 how old,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되면 이때 how는 얼마나 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죠? 얼마나, 별표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how much는 양이나 돈 따위가 얼마나 많니? 라는 표현이고 how far? 이라는 말은 기간이나 거리가 얼마나 머니? 라는 표현이며 how long은 기간, 거리, 시간 등이 얼마나 기니? how tall? 키가 얼마나 높니? how old? 얼마나 오래되었니? 연식이 얼마나 되었니? 그런 말이죠.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할 때 씁니다. how 중요합니다. 그러면 A 볼게요. How much is the toy car? 했어요. toy car, 장난감 자동차. 이 toy를 몰라도 car가 얘인지는 알잖아요. 얘 $10니까. How much is the toy car?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 얼마나 많은가요? 라고 했으니까 뭐가 많아요?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은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How much is the toy car? 그 장난감 자동차는 금액이 얼마나 많니? 즉, 얼마이니? 라는 표현입니다. How much? 그러면 이 toy car가 $10라고 했으니까 숫자로 되어 있는 걸 문자로 써놨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It's $10. 예, 그것은 $10예요. 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얘는 뭐냐고요? Toy helicopter.
얘는 그냥 풋볼, 그럼 사커볼 정도가 되겠고, 얘는 테디베어, 그럼 달 정도가 되겠죠. 예. 요요 how much, how far, how long, how tall, how old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네, 14번 보겠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어떠냐라는 거죠.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14번 별표. 네, 중졸과 고졸 검정고시에는 이런 상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초졸 검정고시만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보겠습니다. Hello, this is Anne speaking. Hello, Anne, this is Mary. 글쎄요. 예, 제 표정 보니까 뭐예요? 전화하는 상황 같죠? 참, 저희도 한 40여 년 전에 중학교 때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우리 영어 선생님, 정말 그때 우리 전화기도 집에 잘 없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전화기도 없었던. 예. 근데 그 전화를 잘 써보지도, 공중전화기 있잖아요. 20원인가 15원 넣으면 되는 거. 빨간색 전화기.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것도 잘 없었는데, This is 이 표현 가지고 전화 영어로 설명하는 우리 영어 선생님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들한테 이해시키는데. 그때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영어 선생님의 말씀을 그때 제가 기억했던 게 있는데, 야, 영어 미국 사람들은 전화를 할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설명하더라.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설명하지? 예. 끝끝내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지 이걸 보면 그때 이제 그 오죽했으면 이제 그 말이 맞죠?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기계를 표현해서.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는 전화를 하든 편지를 쓰든 사람을 마주 대하는 상황인 것처럼 예의 바르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예의 범절의 기품 속에 사는 민족은 이런 상스러운 표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쌍스러운 표현이죠. 예. 어떻게 사람한테 디스 이렇게 합니까? 그죠? 예. 그죠? 예. 어쨌든 우리는 이해는 못 했는데, 예. 지금 보시면 굳이나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표현이죠. 지금 이 목소리가 듣고 있는 당신의 귀에 들리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 이놈은 당신이 생각했을 때 누구지? 이랬을 때 This 이쪽은 is an, an이에요. Who is speaking? 말하고 있는 난 사람은 an이에요. 라고 상대에게 제3자 유체에 따라 화법처럼 말을 해주는 거야. 이쪽은 an이야. 말하고 있는 애는. 아, 참 복잡하다. 지금 구구절절 하잖아요. 아하. This is an blah blah. This is blah blah speaking. This is 사람 하면, 아, 이 자체. 아, 전화 영어이구나. 이렇게 아시죠? 전화 영어이구나. 해석해 보면, 우리말스럽게, 우리 예의스럽게 표현하면, 저는이에요. 저는. I. 나는 M이에요. N. 저는 N이에요. N이 전화하고 있어요. 그래. 응, N. 안녕, N. 니. 네가 보기에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이쪽은 메리란다. 그러니까 나는 메리야라는 표현이 됩니다. 네, 전화 영어고요.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Who is calling? 이런 표현이요. Who is calling? 누가 지금 전화하고 있니? 이런 표현. 누구세요? 또는 Who is this, please? Who is this calling, please? 예. Who is this calling, please? Who is this? 이게 하나, this도 쓸수 있어요. Who's this calling?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사람은, 전화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 이런 표현이야. 예, 전화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 자, 15번이요. 진호가 여름방학에 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물어봤어요. 자, 설정. 진호는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고, 뭔가를 한답니다. 진호가 말합니다. I have summer vacation in July. I will read books. I have summer vacation in July. I'll read books. 하나씩 해석해 볼까요? 나는 가지고 있다. 여름 방학을. July 월에. July. 몇월 달? 7월 달. 7월 달. 나는 읽을 거예요. 책들을. 이런 표현입니다. 여름 방학이 다가올 7월에. 7월에 여름 방학이 다가오는데 진호는 독서를 하겠답니다. 예, 이런 표현. 책 읽기. 자, will, 뭐뭐 할 것이다. 네, 비교적 평이했지요. 이어서 16번 봅니다. 밑줄 친 곳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파벳으로 알맞은 것은 어머니, 아버지, 남자, 형제, mother, father, brother 인데요. 자, phonics 과정에 돌아왔네요. 먼저 ch. ch는 우리나라 발음에 치읓 또는 취 발음이 나고요. 네, sh는
우리 발음에 쉬 소리 납니다. 쉬. 예. 그런데 TH는 두 가지 발음이 나요. 하나는 드, 디귿에 가까운 발음이고 하나는 쌍시옷에 가까운 발음인데 이거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발음이에요. 글자로는. 단지 윗니빨과 아랫니빨 사이에 혓바닥을 꺼내고 윗니빨과 혓바닥 면 사이에 공기를 내뿜어서 내는 소리인데요. 이렇게요. 얘는 유성음이에요. 즈, 즈. 얘는 스, 스. 여기가 울리잖아요. 얘는 즈, 즈 그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죠? 이게 어려우니까 드, 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TH는 마저, 얘는 파저, 얘는 브라저. 뒷다 좀 어색하죠? 예. 답은 즈 사운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왔던 앞에 this, 이 사람은요 하는 표현도 이것도요, the 사운드였어요. 예. 16번이요. 17번 보겠습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표현하는 것은 그랬네요. 아침에 일어나죠? 나는 매일 6시 30분에 일어난다. 자, 근데 순서가요. 는자가 들어가는 말이 영어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말에 뭐만 다로 끝나는 말이 영어의 두 번째입니다. 일단 이것만 알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나는 일어난다가 1이에요. 이것을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덩어리별로 까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입니다. 1, 4, 3, 2. 나는 뭐뭐 한다. 언제?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볼게요. 진짜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죠? 이게 1번. 그렇죠? 간다. go back. 되돌아간다. get up. 일어난다. play. 뭐뭐뭐뭐 한다. 그렇죠? 2번. 그렇죠? to school. 학교에. 6시 반에. 집에. 6시 반에. 6시 반에. 매일. 컴퓨터 게임을 6시 반에. 예. 답은 여기 있네요. get up at 6:30 every day. 이런 표현이네요. 이 단어만 잘 알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었음직합니다. 이거 보시면.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예. I go to school at 6:30 했네. 간다. to school. 학교 쪽으로 학교에. at는 뭐뭐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 전치사 에에 해당되는 말이 at예요. 6시 30분에. I go back home. 나는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at 6:30. 6시 30분에. I get up at 6:30 every day. 나는 get up. 뭐 한다? 일어난다. 예. 6시 반에 매일. I play computer games at 6:30. 나는 컴퓨터 게임들을 해요. 6시 반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18번이요. 여기 별표 치시고요. 중졸, 고졸, 검정고시 할때 1월부터 12월까지도 중요했고요.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도 정말 제발 좀꼭 외워주시라고 그랬어요. 외우시는데 스펠링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뭐, 소리하고. 소리하고 뜻. 예.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이 순서입니다.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이 순서래요. 월화수목금토일. 세번 중요한 거죠. 요일,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거 고졸검정고시까지 이어집니다.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반드시 암기할 것. 네, 답은 예, Thursday 이게 목요일이니까 그 다음에 금요일이죠. Friday가 맞겠습니다. 예, 19번이요. 다음 준이 학교를 가지 못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 상황 설정이 준은 학교를 못 갔답니다. 예, 그 걱정된 친구가 전화했겠지요. 얘 이름은 남이에요. 얘는 준이고요. 아이고 아파 그거잖아요. 예, 이 자체만 놓고는 배가 아픈지 다리가 아픈지 늦잠 잤는지 뭐 늦잠 아닌 것 같고 감기 걸렸는지 몰라요. 글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때 그림만 보고 바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준과 남이가 대화합니다. 준이, 준이 전화를 했네요. I can't go to school today. 나는 갈수 없어. 학교에. 오늘. 라미가 말하죠. Why? 왜? Because I have a cold.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나의 감기를. 왜냐하면 내가 감기에 걸려 있기 때문이야. 나미가 말합니다. That's too bad. 그것은 너무나 안 좋은 일이구나. 참안 됐다. 마음이 안 됐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이런 말이에요. That's too bad. 나쁜 놈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That's too bad. 상대의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걱정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이 말했죠. 학교에 못 가는 이유. Because I have a cold. 감기에 걸려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20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네요. This Saturday is my birthday. 자, this Saturday. 이것은 토요일이 아니고요. 야, 뒤에 바로 명사가 붙었을 때는 이까지만 해석합니다. 이 토요일은 뭔 소리요? 이번 주 토요일은 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은 나의 생일이야. 그랬습니다.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ouse?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ouse? 자,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이 표현 또한 고절검정고시까지 걸립니다. Would like to라는 표현이요. Would like to, would like to. 얘는 want to와 비슷하고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얘를 의문문으로 바꿔서 Would you like to 이렇게 하게 되면 뭐뭐 좀 해주시겠어요?라고 제안 또는 살짝 기대,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 물어보는 말이 되겠습니다. Would like to는 want to와 같지만 Would you like to는 뭐뭐 좀 해주시겠어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이 to와 이 to는 들립니다. 틀립니다. 이 to는 to come이고요. 얘는 우리 집 쪽으로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다릅니다. Would you like to come? 좀 와주시겠어요?라는 표현. To my house.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왜 와? 내 생일이니까 생파에 오란 얘기잖아요. 자, 상대가 권유했어요. Yes, 긍정을 좀 기대합니다. Sure, 물론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Sorry, I can't. 미안하지만 갈 수가 없어요. 얘는 이 집에 좀 초대해 주는 것에 대한 좀 이렇게 좀 거절을 한 거죠. 해도 대답이 가능하죠. Yes. I'd love to. 네가 would라니까요. Would. Yes, I would love to. 나도 가고 싶어. 그런 표현입니다. 가고 싶어. 긍정, 수락인 거죠. 그런데 Yes, it is. 그것은 그래. 그 무슨 말일까요? 말이 좀 어색해요. Yes, it is. 예, 그것은 그래요. 뭐가? 생뚱 맞죠? 이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분이 가장 난이도가 높네요. 최저검정고시에서. 제가 이 순서대로 2013년 1회부터 2022년 1회까지 우리 중졸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쭉 한번 풀어드릴 건데요. 하여튼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들 다 열공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벤슬공이었습니다. 열!